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도 4월 10일 총선 결과 투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온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저도 이 분석을 하면 할수록 더 심도 있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전 광역시 중구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후보,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가 되겠는데요. 박용갑 후보는 대전 광역시 중구구청장을 3선을 역임했습니다. 3선. 그리고 이은권 후보는 과거에 중구구청장을 한 번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결과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궁금하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박용갑 후보가 66,509표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요. 적게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데 그 지역구에서 이 자료를 뽑는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건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이 좀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은건 후보는요, 61,172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용과 후보가 5,337표를 더 얻어서 당선이 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박용과 후보는 51,739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은건 후보는 61,156표를 얻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것은 61,156표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172표지요. 여기 16표 차이가 나는데, 이 16표 차이가 나는 것도 분석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은근 후보가 얼마를 이겼느냐? 9,417표를 이겼습니다. 17표. 156, 7, 3. 그렇죠? 제가 계산한 숫자입니다. 선관위가 계산한 숫자하고 제가 계산한 숫자가 16표 차이가 나는데, 61,156표를 기준으로 해서 박용갑 후보보다 9,417표를 이겼습니다. 자, 이은근 후보가 9,417표를 이겼는데, 박용갑 후보가 5,337표를 이겼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박용갑 후보가 실질적으로 얻은 수표는 51,739표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66,509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으니,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빼보니까, 14,770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770표가 가짜 투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에 제가 계산한 숫자를 빼니까 14,770표인데, 이게 가짜 투표인데요. 이 차이가 14,000, 16표 차이가 납니다. 754표. 갭이 얼마입니까? 역시 16표 차이가 납니다. 이 16표 차이 나는 것도 제가 어떤 이유에서 16표가 차이가 나는 것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박용각 후보 66,509표 속에는 14,770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박용각 후보가 5,337표를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영근 후보가 9,417표를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숫자가 나옵니다. 14,754표가 나와요. 다시요. 박용각 후보가 5,337표를 이겼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은걸 후보가 9,417표 이겼다. 서로 양쪽에서 이긴 숫자를 더하면 14,754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표함에 투입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관위원회에서는요, 14,770표를 그 투표함에 넣었어요. 언제? 5일날, 6일날, 사전선거 끝나고요. 7일날, 8일날, 9일날, 10일날 새벽까지 이 투표함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투표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투입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으면 진짜 부정선거구나 알 수 있지만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았어도 숫자상으로 이렇게 가짜 투표가 도둑질한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나온다. 이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역추적을 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한 선거구에서만 나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국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6표 차이가 나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16표 안 맞아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16표를 내가 무슨 이유인가 찾아낸 것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4,770표가 가짜 투표인데요. 가짜 투표인데 이 사람들이 각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짜 투표 14,770표를 투표함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더 넣느냐? 47표를 더 넣었어요. 47표. 네? 47표를 더 넣었다고요. 네?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국회의원이 마흔 몇 명인데 네 군데만 정확하게 가짜 투표를 넣었더라고. 나머지는 다 뭐 한 표에서 많게는 수십 표 차이가 나는데 대전 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짜 투표를 투입했는데 14,770표를 투입했는데 47표가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들어갔어. 그런데 이 47표를 더 넣는데 이걸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기했느냐? 더불어민주당에는 27표를 더 들어간 걸로 하고 47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더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국민의힘에 16표를 가짜 투표가 들어갔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효 투표가 3표가 있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에? 47표를 말이야 더불어민주당 에? 박용각 후보에게 더 집어넣어놓고 거기에는 27표만 넣어놓고 국민의힘은 16표만 더 넣고 무효 투표 3개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7표를 가짜 투표가 더 들어갔는데 이거는 또 마지막에 기권 47표가 기권했다 이렇게 또 표기를 했어요. 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악한 도둑놈들이야 이게. 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임직원들, 이하 직원들, 특히 전산팀들, 법제과 모든 임직원들이 다
범죄 집단이다 이 말이야. 응? 무소불위 집단이야. 헌법기관이라고. 에? 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국민들, 에? 수천만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에? 중형을 처해야 됩니다. 에?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야, 사악한 인간들. 자, 찾아내잖아요, 찾아내. 에? 파면 팔수록 더 나와,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예? 대전 광역시 중구에서 제가 찾아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예? 일일이 숫자를 기록해가면서요, A4용지 7, 8장을 기록해가면서 또 계산해보고, 예? 오차 없이 말이죠. 예? 이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가짜표, 투표를 더 집어넣고 16표가 국민의힘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찾아내잖아요 제가. 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나무에 지금 이제 지금 나무들이 막 우거지더라고요. 무성한 나무의 생명력은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네? 공명선거를 해야 되는데 공명정비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지만 사람은 뭐가 중요할까요? 사고,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진짜 당선이 됐는데 낙선되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은건 후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은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냥 잠자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떨어졌네요. 이런 겁니까? 대전 광역시 중구의 국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 하는 겁니다. 대못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둠의 권세자들을 파헤칩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이 정확한 내용을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야 되겠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파헤치는 겁니다. 결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짜 투표가 14,770표가 나왔나? 이런 과정, 프로세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요 그 투표한 지역이 어디냐 충청도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강원도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그 지역별 어느 후보가 나왔느냐 후보별 또 후보의 성향별 그 지역의 특성별에 따라서 가짜 투표를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하고 그런 사실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거소선상투표입니다. 거소선상투표는 이거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박용과 후보가 136표, 이은건 후보가 147표. 자,
이건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는요.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투표를 다 더해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의 지역구 254개 지역이죠. 전국의 254개는 다 더불당에다가 더해 줬습니다. 254곳입니다. 자, 박용과 후보가 8,317표를 얻었고, 이윤근 후보가 4,652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8,300 대 4,600. 무려 3,900표로 차이가 납니다. 예. 합계는 12,969표인데요. 그러면 박용과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에서 몇 퍼센트를 얻었나 하면은 8,317 나누기 12,969. 예. 비율에 그러니까 적은 숫자 나누기 이거 하게 되면은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몇 표냐 이게. 퍼센트는 계산을 안 했네요. 네. 퍼센트는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자 하여튼 퍼센트를 제가 계산을 다른 데만 했고 여기 빠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는 가짜 숫자입니다. 이건 진짜 숫자고요. 이것도 가짜 숫자입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공된 숫자입니다. 네, 생산하고 제조하고 만든 가공된 숫자가 되겠는데 이때 관외 사전투표에 선거인수가 13,207명입니다.